제가 에덴의 수업을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하셔서 나온 거 맞죠? 가려고 한 거 아니죠? 시원생님은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지만 난 듣고 싶을 텐데 라고 말했죠? 그래서 들려드립니다. 시원생님이 어떤 걸 쓰면 될지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극장 안에 있는 모든 장비와 컴퓨터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루어진 도광판! 거대한 하늘막! 자, 그리고 경고기와 동주가 움직이는 두 대의 팔로라이트! 그레이지 인과 마치어 미디어 서버와 아홉 대 DLP 프로젝터! 레이어 사운드 스피커 시스템! 제가 이거 우선 마이크 아! 그리고 준비하셨으면 잘! 자, 그리고 홀로그램 필름! 무대 뒤에서 도와주는 문혁이! 경찬이! 경민이! 경민이! 승기! 오빠로 피하는 나비! 강경이! 울비! 가정이! 2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음하느라 40분을 보냈고 따라서 남은 시간은 문제당 5분밖에 없다는 뜻이었죠. 문제! 답변이 엔젤고 플러스 1, 엔젤고 마이너스 2N의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임을 증명하라. 단 N은 1보다 큰 실수이다. 자, 직각 삼각형에 관한 문제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게 되겠죠.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모든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다른 두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빗변을 C, 다른 두 변을 A, B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자, 단순하게 말하면 직각 삼각형에 세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하나씩 그리면 작은 사각형 두 개를 더하면 이게 큰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움직여! 자, 이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방법은 약 35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ABC를 연장해서 다음과 같은 도형을 그립니다. 자, 전체 정사각형의 한 면의 길이가 A 플러스 B, 그래서 넓이는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자, 이번에는 각 부분의 넓이로 구해보면 가운데 정사각형의 넓이는 C 제곱, 네 개의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2분의 AB, 따라서 전체 넓이는 C제곱 플러스 2AB. 그러므로 전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구한 넓이와 각 부분의 넓이의 합으로 구한 넓이가 같기 때문에 대수식을 정리해보면 양쪽의 같은 값 2AB를 속아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되고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네,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봐야겠네요. 자, 문제에서 제시한 답변이 N제곱 플러스 1, N제곱 마이너스 2N의 삼각형, 이거를 확인하려면 답변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긴 면이 어떤 변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긴 면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 되어야 하니까요. 자, 각변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N제곱 플러스 1, N제곱 마이너스 1, EN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따라서 N이 1보다 클 때 N제곱 플러스 1이 가장 큰 수이고 삼각형을 이룰 때 빗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각변이 N제곱 플러스 1, N제곱 마이너스 2N 삼각형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죠? 자, 각변이 N제곱 플러스 1, N제곱 마이너스 2, EN을 그려보면 자, 이 녹색 사각형의 넓이는 N4제곱 플러스 2N제곱 플러스 1. 자, 노란, 나 노란색 싫어하니까 색깔 바꿔주세요! 네, 은색 사각형의 넓이는 N4제곱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1. 자, 이 가운데 파란 사각형은 4N제곱. 따라서 은색 사각형의 넓이와 파란 사각형의 넓이를 더해보면 N4제곱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4N제곱은 N4제곱 플러스
이것은 녹색 사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고 문제에서 제시한 변을 세 변으로 구하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